자,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세트인데요. 2023년 여기 써 있죠? 레고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곱하기 1이라고 써 있네요. 네, 그래서 요거를 뭐 이벤트로 아마 나눠줬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요즘 레고를 많이 안 샀죠. 그래서 저 못 받았는데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요거랑 미니피규어 액자랑 그 이벤트 상품이죠. 그것도 하나씩 세서 15,000원에다가 배송비 4,000원 해서 19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뭐 어차피 뭐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라서 뭐 그렇게 뭐 신경 안 쓰고 구매를 했어요.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박스 들어있고요. 뭐 저도 아직 안 까본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거 품번도 있어요. 103863. 근데 이거 흔들어 보니까 아까 약간 이거 들려요? 브릭 소리 좀 들리지 않나요? 여기 브릭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왠지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기대하면 또 실망이 커지는데. 자, 이거 자르고 열어볼게요. 자, 열어봅시다. 그래서 진짜 브릭이 있네. 이렇게 하나 뭐 만드는 게, 기차 앞부분 만드는 요거 만드는 게 하나 트레인 이게 들어있네요. 이 소리였구나. 본품은 무슨 널판지나 이게 마분지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, 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, 이게 다이어리 같고 이게 캘린더 같죠? 캘린더가 근데 뭔가 되게 헬이다? 뭔가 이것도 들어있네? 이거는 괜찮다. 이거 약간 이거 찢어버리자. 찢어버리고 엽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. 이거 시즌 23이구만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딱지만큼 풀리고 안 풀리는 거야. 아 참, 우리나라에서 레고하기 힘듭니다. 자, 요거는 요렇게 열어서 꺼내주면 되는데, 이거 캘린더는 별로네. 이렇게 있어서 디셈버, 노벤버, 옥토버, 세프템버, 어거스트 뭐 뒤에는 뭐가 있나? 아, 요거는 갖고 있을만 하네요. 요거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. 이렇게 미니 피규어들로 구성을 해 놓은 캘린더입니다. 캘린더인데 이걸 어떻게 세우는 거야? 에이그, 이건 너무 대충 만들었다. 캘린더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탁상 캘린더 해가지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걸로 해놓으면 더 이쁠 텐데,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 정리해서 이렇게 싹 꽂아놓는 거. 왜 안 껴져 다? 뭐야? 몇 장 빼야 돼? 야, 이거는 적어도 다 들어가게는 해놔야지. 아우, 힘으로 눌러서 껴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탁상에다가 놔두는 캘린더였습니다. 자, 이건 뭐 별로고요. 다이어리를 한번 볼까요? 다이어리 이게 매년 나오죠? 매년 나오는데 사실 다이어리를 요즘 누가 써요? 저 핸드폰에 다 저장하는데 그래도 하나씩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매년 모으고는 있어요. 매년 하나씩 모으고는 있는데, 자 이렇게 있고, 뭐야 이거 안에 사진 하나도 없어? 말 그대로 진짜 다이어리구만요. 여기다 왠지 진짜 일기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완전 그냥 새삥 종이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생종이에요. 생종이. 여기 이게 달력 있고 먼슬리 플래너라고 있는데, 뭐 먼슬리 플래너를 여기다 쓰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나름 뭐 그래도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. 겉에 표지가 이쁘네요. 표지가 미니 피규어들 이렇게 해놔서 나름대로 볼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간단하네. 오늘 영상 간단하겠다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간단할지는 몰랐네요. 어쨌든 이렇게 다이어리와 캘린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 제가 지금 설 연휴 첫날이에요. 첫날인데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출근을 못해요. 출근을 못하는 날이 많아서 저 1월 오면서 영상도 많이 못 찍었잖아요. 그것도 죄송하기도 하고,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연휴 기간에 좀 그래도 볼거리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 이벤트 상품은 뭐 그냥 그래요. 따로 돈 주고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우연이라도 얻게 되시면 그냥 그거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영상에서 이제 미니피규어 액자 바로 보여드리고, 또 이제 제품 조립한 영상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죠. 그래서 아마 이제 주말 동안은 이거 간단한 거 몇 개만 찍고 다음 주 초에는 이제 그 출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헐크버스터 조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. 안녕.